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토요일 오후 밤 9시 2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이 그 피카소 세 분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피카소에 관해서 쓴 책을 리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 이렇게 보면은 표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 여자를 삼킨 화가 피카소. 왜 이런 그 제목이 나왔냐면은 전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피카소는 그 수많은 여성 편력을 했다. 두 번씩 정식으로 결혼한 게 두 번이고 그 외에도 이제 수많은 애인과 파트너 엄청나게 바람을 피우면서 이제 한평생 살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공식적으로 드러난 여자는 만에도 많지만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제 여자도 엄청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바로 그런 피카소의 여성 편력 이런 걸 이제 주로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목차를 보면은 여기 이런 게는 파리는 신성한 하얀 돌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와요. 파리는 신성한 하얀 돌. 그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로티시즘은 사랑꾼의 의뢰다. 이 거대한 도시는 겨울이면 차가운 돌이 된다. 여기서는 노란 불빛이 바탕천 역할을 한다. 다리들이 어깨 혹은 허리인 척 연기를 하고 건물들은 마치 돌아선 사람의 등허리 같다. 아름다운 구역들에 있는 상점의 진열창들이 꿈속 같은 가슴과 몸들을 보여준다. 거리에 나붙은 온갖 포스터들은 욕망을 고조시킨다. 곧 겨울이 오는데 포스터 속 인물들은 여전히 벌거벗은 모습이다. 광고 속 여성들이 줄기차게 미소 지으며 당신을 기다린다. 파리는 남쪽에서 온 사람에게는 엘피르 다우스 즉 천국이다. 그러나 남쪽에서 온 사람은 의심이나 다름없는 또는 정신적 빈곤함 때문에 이곳에서 자신의 몸이나 쾌락을 누릴 권리를 성과 그것이 가져다 주는 열기를 잃어버린다. 신의 보상이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하고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에덴 동산을 거는다고 상상해보라. 이런 상황은 끝이 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된다. 공작새 같은 삶을 사는 천상의 미녀들과 마주치지만 그녀들은 커다란 눈을 내리깔면서 당신을 거절한다. 진열창들은 기도가 된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기도가 당신 소관의 기도가 아니다. 이곳 사람들도 무릎을 굽히지만 그것은 기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하철 출입구 안으로 빨려 들어가기 위해서이다. 아무도 포괄하지 않지만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그 출입구들 사람들은 열차에 두 손으로 매달린 채 기도한다. 파리에 올 때면 나는 눈길이 걱정된다.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다. 옷주머니 속에 겨드랑이 밑에 눈을 숨겨두고 싶다. 한쪽으로 치우치고 싶다. 그리하여 장님이 예의 바른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나 내 눈길은 마구 방황한다. 이미지들의 세계에 별로 익숙하지 않은 탓에 두리번거리며 이곳저곳을 바라본다. 이미지들, 입맞춤들, 역겨운 모습들, 냄새들, 포스터 그리고 그와 비슷한 것들을 나는 서양을 소유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다. 10월의 파리는 더욱 높아져 거의 슬픔이 된다. 그러나 파리가 당신에게 스스로 그것을 고백하지는 않는다. 눈물에 젖은 여자를 뒤에서 바라보는 것과 같다. 뭐 이렇게 그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피카소 미술관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고 등에 배낭을 맨 채 택시를 타고. 그러니까 이 글을 쓴 그 저자가 이 책을 쓴 저자가 그 배낭 여행을 하는 배낭족이었었네요. 등에는 배낭을 걸머쥐고 이제 피카소 미술관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이 돈이 없는 배낭 여행자니까 정식으로 뭐 호텔 같은 데 들어가 자지는 못했고 피카소 미술관에서 하룻밤을 보낸다는 것이죠. 보통은 뭐 미술관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파리의 피카소 미술관에서는 그 가난한 사람은 하룻밤 그 뭐 미술관 안에서 하룻밤을 지낼 수도 있었던 모양이죠. 등에 배낭을 맨 채 택시를 타고 10분 일찍 도착했다. 서양에서 할 일 없이 어슬렁거리는 아랍인은 공포 그 자체다. 그렇다면 남는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테러의 시대에 목적 없이 길거리를 배회하는 일은 쉽지 않다. 길거리를 어슬렁거리는 것은 위협하려는 의도나 음모가 없어도 그 자체로 남들을 죽이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가장을 하는 것은 나 같은 이방인에게는 이미 잃어버렸거나 행하기 어려운 기술이다. 그래서 일단 근처를 한 바퀴 둘러보기로 했다. 옛날식으로 그렇게 나는 밤의 노란 불빛 속을 10분 동안 걸었다. 토리니로를 왔다 갔다 했다. 견신 10분 전에 도착한 무하마드가 무엇을 하겠는가? 10분 늦게 도착하면 기도문이나 욥기를 꾸며낼 수 있다. 그러나 10분 일찍 도착하면 모르겠다. 답이 없다. 최근 임신한 아내가 14구의 아파트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늦게 귀가하려는 것을 그녀는 안다. 그녀를 속이는 것은 여자 1,000명을 속이는 것과 같다. 허세와 동반, 두려우냐고 아니다. 나는 타인의 영역을, 예술과 감각의 장을 발끝으로 더듬는 이 순간이 좋다. 뭐 하여튼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피카소 그 미술관 로비에는 수탉 그림이 유리 액자에 끼워졌다. 친절한 경비원들이 이궁전 궁전이라고 불러야 한다. 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면 되는지 그리고 아랍 탐미주의자의 순찰이 몇 시에 시작될지 설명해 준다. 중앙 계단 한쪽에 야전 침대와 식사가 담긴 바구니가 놓여있다. 밤새도록 기도하거나 경청하기 위해 필요한 그들은 나에게 무슨 에로틱한 작품들이 전시된 전시실을 둘러보게 했다. 1932년 피카소, 에로틱했던 해. 전시실 이름이 유혹적이다. 밤은 길 것이다. 이 밤은 내 조국의 시간으로 1,000시간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전시실 안은 춥다. 벽이 저승의 막다른 골목처럼 하얗고 캠퍼스들은 서툴게 그려진 반추되는 별들 같다. 내가 이곳에 전시된 그림들을 받아들인다면 이유는 오직 하나일 것이다. 에로티시즘이 이 세상과 문화를 바라보는 내 견해에서 열쇠 역할을 한다는. 종교는 육체를 화형에 처한다. 그리고 나는 에로틱한 욕구의 어두운 움직임 속에서 하늘, 책, 신전 없이 지낼 수 있다는 절대적 증거를 발견하는 것을 좋아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피카소 미술관에 그 에로틱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전시실로 안내를 받았다는 거죠. 뭐 에로틱한 그림이라는 게 뭐 뻔할 번지 아니겠습니까? 뭐 여자들의 그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뭐, 나체 그림이 있는 것. 나체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 데 그런 데를 이제 안내받았다는 것이죠. 방금 여자를 죽인 듯한 호색한.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겠어요? 이게 뭐 피카소를 얘기하는 거죠.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피카소가 이렇게 호색한이었다는 겁니다. 에로티시즘은 사냥꾼의 의뢰다. 먹잇감을 죽이지 않는 것만 다를 뿐 그는 먹잇감을 유혹하고 먹잇감의 말을 걸고 크로키와 자발적 기억상실의 세계에서 피리를 불고 먹잇감을 안심시키고 전통들을 되살려 먹잇감에 접근하고 경계심과 긴장 속에서 먹잇감을 둘러싸고 먹잇감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편향된 왕국을 건설한다. 두려워하고 기대한다. 그 유혹적인 접근에는 똑같은 오래된 몸짓들, 낮과 밤의 순간들, 인내와 명성의 순간들이 있다. 그런 다음 땀에 젖어 달아나는 먹잇감을 마침내 낚아챌 때는 고통으로 인도하는 미친 듯한 마지막 카텐차가 존재한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하지만 사냥과의 비교는 이쯤에서 그만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더듬더듬 성형이 하는 맹인처럼 그림 그리기. 그림을 그릴 때 피부는 눈이 되고 손들은 망막이 되고 입은 눈동자처럼 둥그러진다. 욕망의 대상이 되는 여자는 어떻게 재구성될까? 우선 그녀는 평소에 포즈를 취하지 않는다. 욕망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 그 시대의 옷과 직물을 걸치거나 벌거벗는다. 피카소에게 그녀는 나체와 옷을 입은 상태가 유발하는 거짓 혼란 속에 적절히 고정되어 있다. 그것은 자명한 이치 속 유혹의 초상화이다. 그 여자는 단순히 육체가 아니고 옷도 아니다. 길게 누워있을 때 창가에서 잠을 자거나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그녀는 풍만한 몸집, 부피, 자세, 옷 색깔 그리고 그 옷의 무늬 및 벌거벗은 피부의 혼합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잔인한 사람이 받는 형벌은 불능의 육체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는 스스로 삼키고 싶어하는 동시에 삼켜지고 싶어하는 존재이다. 그는 마치 사냥꾼처럼 움직이며 그것을 그린다. 직물 그리고 세상의 재료들과의 공허 속에서 가짜 부동성 속에서 숭배하는 먹잇감을 추격하는 시간을 중단시키는 부동성 속에서 자신의 대상들을 그린다. 이 책을 읽어보면은 전부 이렇게 그 여인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여자들과의 그 에로티시즘, 뭐 풍만한 육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피카소의 인생 자체가 이렇게 그 여자들하고 이 쾌락을 즐기는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자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벌거벗음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서양의 화가들이 모두 그랬듯이 피카소도 인간의 나체를 그렸다. 사냥꾼의 눈, 말하자면 에로틱한 눈으로 나체를 그릴 때를 제외하고 그는 욕망과 욕망의 대상을 고정한다. 동시에 그는 강박관념의 아쿠아리움이 된 모델의 나체 속에 박힌 자기 자신이 벌거벗은 육체를 그린다. 그것은 대대적인 혁명, 반서양, 오래전부터 있어온 형태들에 대해 반대하는 침해 행위다. 옛날의 그림에서는 육체가 나체에서 성을 훔치고 성을 약화하고 성에서 본질적인 난폭함을 걷어내고 포근함으로 치장한 다음 그것을 습작으로 만들었다. 거기서 성기, 치골, 가슴, 음부 그리고 넓적다리는 해부학적 육체의 나머지 부분을 배경으로 밀어내는 진정한 육체이다. 더 이상 털에 덮인 성기를 감추는 넓적다리를 그림으로 그리지 않는다. 골짜기처럼 다리에서 이어지는 음부를 그린다. 코는 페니스의 연장이고 육체는 성기 부속물이 된다. 그러니까 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피카소가 이제 여자의 그 누드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죠. 뭐 음부, 치골, 가슴, 넓적다리 뭐 이런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제 그림의 모델은 더 이상 추운 아틀리에 안에서 거리를 두고 보는 대상이 아니라 화가 자신이 피보다 더 가까운 어떤 것 하나의 움직임이다. 예술과는 과일을 그리지 않고 저작 행위를 침을 그린다. 화가는 풍속과 청교도 주의에 따라 집요하게 부과된 명령을 되풀이한다. 얼굴은 엉덩이와 일치하고 가슴은 목을 향해 거슬러 올라간다. 관객은 욕망을 통해 여인의 모습을 본다. 검시 후에 보는 것이 아니라 에로틱한 욕망의 격렬한 동시성 속에서 본다. 여인은 갈망의 대상이 된다. 결코 해부되지 않고 재구성된다. 여인은 정물이 아니라 죽음과 삶 자체이다. 마리 테레즈는 몸을 비튼다. 한 남자에게 붙들려 물렸고 그에게 스스로를 맡겼고 먹혔기 때문이다. 그녀는 입천장 속의 육체다. 어떤 그림들에서 그녀는 문어나 해파리 같은 형태로 그려졌다. 그러나 흉측하지는 않다. 피카소가 그 젊은 여인에게 가졌던 엄청난 욕망이 그런 모습으로 반영된 것이다. 그렇게 그는 팔다리가 유연하고 각진 데가 없는 그 여인을 부동 속에서 삼키고 구속하고 제압했다. 모든 것이 이 화가의 나르키 소수적 초상이다. 그림의 모든 외면에 그의 얼굴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보면은
전시되는 서양의 성 뭐 이런 게 나오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되는 서양의 성. 서양은 육체, 여인은 육체. 나를 괴롭히는 욕망이다. 나의 적응 범위를 벗어나는 나체가 수많은 기호와 이미지, 볼거리를 문화의 형태로 전시되기 때문이다. 도덕적 부패이자 예술적 재구성이다. 천개의 육체를 가진 피카소의 여인 마리 테레즈 발테르는 결코 경험한 적 없는, 그래서 기다려지는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내가 완전히 벌거벗은 여자를 처음 본 것은 25살 때였다. 그 전까지는 제대로 본 적이 없다. 14살 되던 해 여름 프랑스에 이민 갔던 사촌 여동생이 귀국했을 때 그 아이의 갈색 접과승과 한쪽 넓적대를 벗고 사춘기 때 어찌어찌하다가 전파가 잡힌 스페인 텔레비전 광고에서 여자의 엉덩이를 봤고 9살 때 책 표지에서 여자의 빛나는 입술을 보았을 뿐이다. 25살의 나는 여자들과 입맞춤 정도는 나누었지만 동정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사타구니로 접근하지는 못했다. 한마디로 나는 접근이 금지된 눈에 보이지 않은 부담스러운 세계처럼 세세한 표현들까지 포함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엄숙함에 대한 중요한 법칙처럼 검은 구멍처럼 성을 경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성에 대해서 25살 때까지 뭐 완전히 벌거벗은 여자를 자기는 본 적이 없는데 이 책을 쓴 저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25살 때까지 완전히 그 벌거벗은 모습의 여자를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피카소의 그 뭐 미술관에 와가지고 이렇게 적나라한 여자의 그 나체를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서양은 나체다. 서양은 벌거벗었다. 압델라는 서양을 옳은 길로, 자기가 믿는 신이 원하는 길로 전향시키기를 원할 것이다. 서양을 올바르게 만들기를, 식민지 시대 피비린나는 방식으로 자신을 지배했던 사람들을 개종시켜 죄를 고백하게 하기를 원할 것이다. 지난 3세기 동안 이런 역전된 움직임이 있어왔다. 이제 선교사는 더 이상 야만인들을 개종시키려는 서양인이 아니다. 서양의 하선한 타인이 서양 사람들을 성 잘 내는 새로운 신에게로 개종시키려 한다. 서양은 더 이상 확장되지 않고 축소되고 있다. 이제 서양은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명령을 받는 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 이 책을 읽어보면 보면은 이 책에서는 이제 그 여자들 얘기, 뭐 에로틱한 그 성에 관한 얘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까? 이 피카소가 그 여자들하고 굉장히 그 쾌락을 즐기는 그런 인생을 살았었기 때문에 뭐 책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작가인 내 여성의 친구의 말에 따르면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여성들은 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옷감이나 드레스, 헤나 염료, 타투, 머리 염색약, 피부 관리용 마스크팩 등과 관련된 표현으로 빗대어 말하곤 한다. 반면 남자들은 상스러운 언행으로 성을 환기한다. 성에 관한 말은 평범한 말이 아니라 상스러운 말이고 예술이 아니라 폭력 지배인 것이다. 성은 표현되는 동시에 왜곡된다. 성은 보수주의자들과 체제 유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히스테릭하게 만든다. 알제리 여성 교도소는 때때로 면회자들로 하여금 기다란 호박이나 바나나 같은 남근을 연상시키는 채소나 과일을 재소자에게 가져다 주지 못하게 한다. 어떤 설교자는 텔레비전에 나와 여자들이 길거리에서 아이스크림 콘을 먹는 것을 나무라서 유명해졌다. 영화에서조차 연인들은 절대 키스하지 않고 서로 바라보기만 한다. 납득할 수 없는 비약으로 줄거리를 이상하게 만들고 키스를 암시하는 부자연스러운 장치들로 긴장감을 떨어뜨린다. 도시와 마을에서는 경찰이 사기꾼이나 도둑, 피부병을 추격하듯 커플들을 추격한다. 몇몇 알제리 화가들의 그림은 기호가 되고 더 나아가 타투가 되었다. 그들은 그림을 그릴 때 역사를 모델로 삼는다. 육체는 멀리 있고 아직 해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 책을 지은 저자는 말이죠. 유럽이나 이런 데 유럽 출신이 아니고 알제리 출신입니다. 알제리. 여러분 그 알제리가 알제리가 뭐 무슬림 지역인지 하여튼 그래요. 알제리. 에? 그러니까 알제리 출신의 알제리 출신의 사람이 이 스페인 미술관을 이렇게 구경하고 또 이렇게 피카소에 가서 피카소에 관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이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내가 자세히는 이 검색을 안 해봤는데 알제리가 아마도 이 무슬림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지역이라고 난 봐요. 그래서 그 이슬람을 믿는 이 무슬림 지역의 사람이 이렇게 피카소의 자유분방한 이 여자들과 이렇게 쾌락을 즐기던 그런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좀 충격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라고 봅니다. 하늘은 하강하지 않은 돌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살레 저택에서 나는 마치 교회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을 계속 받았다. 어떻게 생각하면 나에게는 이 나라 전체가 교회의 변형, 신전의 변이다. 이 나라의 건축 양식, 대담함, 세부와 이미지들이 의미하는 것 속에서 말이다. 그것은 육체의 거울 역할을 하도록 강요받는 예속된 돌이다. 내가 속한 문화에서 돌은 하늘의 거울 역할을 하도록 촉구받는다. 메카의 신성한 검은 돌, 반들반들한 돌, 조약돌, 단단한 돌, 이 지역의 신성한 장소에 갈 때마다 나는 조각상들을 마주한다. 이곳에서 미술관은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긴 벽들이 있고 천장에서 아래로 몸을 숙인 형상들이 있다. 그 형상들은 지난 여름 주중의 어느 날 리옹에서 두 번의 공적 약속 속에서 틈을 내 푸르비에르 교회를 방문했을 때 한 특별한 경험을 떠올리게 한다. 그 교회에서처럼 나는 이곳 미술관의 전시실에서 무중력 상태의 돌 속에 응고된 둥글게 말린 형태의 견고한 아기 천사들을 무거운 그 천상의 육체들을 재발견한다. 등에 날개가 달리고 커다란 눈을 하늘 향해 치켜둔 천사들, 벌거벗은 채 고통받거나 회개하며 무릎 꿇는 인간들, 금으로 도금된 장식들, 창공, 고개를 들면 하늘은 나 같은 다른 문화권 사람이 보기에는 기이할 만큼 사람들로 가득하다. 육체와 손들로 이루어진 숲처럼 빽빽하다. 꽉 차 있고 혼잡하다. 마치 어떤 공간에 들어가는 입구, 역, 환승과 재집계를 위한 장소 같다. 여백이 익숙한 내 눈으로 보기에는 색들도 무척 선명하고 강렬하다. 그것은 이상하다. 형상들이 교회 안에서 고개를 숙이고 하늘의 군중과 대조를 이루는 바닥의 빈 신자석들을 내려다보는 것 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나왔고 집단 학살?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텅 빈 손한 돌로 된 적가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1898년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프란시스 드 생비달이라는 사람이 만든 조각상 이야기를 하겠다. 그 석조 조각상은 모스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세워졌다. 한쪽 다리를 길게 뻗고 다른 쪽 다리는 구부린 물이 흘러내리는 작은 단지 두 개를 든 머리칼이 길고 벌거벗은 여자의 조각상이다. 전설에 따르면 그 여자는 오래된 샘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그녀는 물과 물 한 개가 분출하는 분수대 수조에까지 층을 이루며 이어진 받침돌 위에 앉아있다. 그 조각상은 세티프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기념물이자 술래지이며 셀카의 성지이다. 하지만 이 조각상은 많은 사연이 있고 여러 번 죽음을 경험했다. 1997년 4월 20일 이슬람주의자들 무리가 이 조각상을 폭파했다. 당시 그곳 주민들은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고 단 이틀 만에 조각상을 복구했다. 그때는 내전이 한창이었고
이름도 없는 그 여자 조각상은 삶의 가능성, 폭력을 견디고 살아남은 것들의 상징, 야만성에 대한 내면적 저항의 표시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회복이라는 게 나옵니다. 회복. 영혼은 겨우 5천 동안 지속된다. 우리는 모두 사춘기 때부터 이것을 안다. 피라미드 꼭대기는 뾰족하고 상처를 주는 유일한 바위이다. 오르가즘 후 사람들은 흐트러졌다가 대열을 재정비한다. 섹스야말로 진정한 시지포스의 바위이다. 그의 언덕은 육체다. 그는 부단히 애쓰고 바위를 밀어올리고 휴식에 다다르고 싶어한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그때뿐이다. 시지포스는 물어뜯고 포옹하며 그의 애인은 그의 품 안에서 무거워져 신음하고 그를 삼킨다. 그는 그녀를 애모하고 삼킬 때마다 밑으로 굴러떨어지고 왕복 운동을 할 때마다 실패한다. 하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러 방법을 동시에 시도한다. 야만의 법칙이 이 숙명을 지배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숙명의 이름들을 부여하고 이야기와 의례, 심지어 법칙까지 꾸며낸다. 여자는 시시포스의 보석이다. 피카소와 그의 시대는 이 카니발리즘 행위의 끔찍한 이미지를, 모두가 욕망하는 이 엄청난 죽음의 메커니즘을 용인하고 공들여 다듬었다. 이제 여자는 기도와 신앙에 의해 무성화한 옛날의 성모 마리아와 달리 전적인 불가사의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얘기는 뭐 그 읽어보면은 상징적인 얘기들인데 결국은 이게 섹스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뭐 이 등산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그 올라갔다가 예, 등산 맨 꼭대기에 이제 정상에 다다르면 그 굉장히 이 쾌감을 느끼잖아요. 그런 얘기를 섹스에 이제 비유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책이 전부 그렇게 여자 얘기, 섹스 얘기들만로만 꾸며져 있을까? 바로 이, 그래서 내가 전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피카소가 한평생 여자들과 이렇게 그 즐기는, 쾌락을 즐기는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 얘기,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뭐, 에로틱한 얘기, 육체 얘기, 섹스 얘기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술관 안에 하룻밤 동안 작가가 작가 한 명을 가둬두는 것을 허락하는 대담함과 열정을 지닌 파리 국립 피카소 미술관 관장 로랑 르봉에게 감사한다. 약간 광적인 몽상과 친절함 그리고 에너지 덕분에 그 일이 실현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미술관 안에서 이제 하룻밤을 보냈던 모양이죠. 원래 여러분들 그 미술관이나 박물관 이런 데서는 절대 잠을 못 자게 합니다. 근데 뭐 하여튼 이 책을 쓴 저 작가는 굉장히 이 미술관의 이 뭐 미술관 관장하고도 굉장히 그 뭐 아주 사정을 하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미술관 안에서 하룻밤을 이제 잘 수 있게 됐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미술관 직원들에게 감사한다. 뭐 이런 글입니다. 그의 팀원들에게도 감사한다. 그들은 밤의 방문객을 맞아들이기 위해 많은 일을 실행해 옮겼다. 특히 내가 미술관 안에서 조용히 배회할 때 동행해 주고 거장 피카소의 작품들 한가운데서 잠을 잘 때 돌봐준 경비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그래서 이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녹화를 시작한 지가 29분이 경과했는데요. 거의 30분이 되었습니다. 뭐 더 이상 오래 읽어봐야 뭐 별로 있는 뭐 별로 좋은 얘기가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책이 전부 그런 얘기입니다. 이 여자들과의 뭐 에로티시즘, 관능적인 얘기 뭐 전부 이런 얘기예요. 예, 피카소가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그 낭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이제 또 녹화를 하려고 하는데 내일은 피카소는 끝났습니다. 이제 피카소는 완전히 끝났고 내일은 맹자를 하려고 합니다. 중국 고대 시대의 인물 맹자에 관해서 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내가 공자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공자를 했으면 공자가 끝났으면 바로 그 맹자로 이어져서 하는데 공자를 끝내고 나서 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공자 하면 그 다음에 또 반드시 누굴 해야 되겠습니까? 맹자를 하는 것이 순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공자를 한 후로다가 그 바로 맹자를 못하고 여러 사람을 하다가 이제 여태까지 왔는데 이번이야말로 맹자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에는 고대 중국은 뭐 할 사람이 많아요. 맹자 외에도 장자, 묵자, 순자 뭐 하여튼 그 많습니다. 진시황 뭐 하여튼 이 중국에는 그 다뤄야 할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여튼 맹자를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